2020년 11월 22일 아침 10시 23분입니다. 증시가 다시 올라왔어요. 미증시가 금요일날 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올 것 같긴 합니다.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기대감은 일단 한번 올라왔고, 그 다음에 FDA 승인 그때 한번 더 올라올 것 같긴 한데,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. 그래서 단기로 이제 빠질 확률이 높고요. 언택트주들이 다시 또 탄력을 받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, 그 다음에 중공업, 엔진, 이제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, 증시 빠지면서 같이 빠질 수도 있어요. 아마 호재 나와도 여기는 사실 뭐 크게 잘 오르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, 이제 월요일날, 11월 23일날, STX 조선해양 투자 의향서 접수 기간이 오후 5시까지입니다. 17시까지라서 아마 시외 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. 시외 상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전에 오전이나 오후에 급등 윗골이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어요. 일단 그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STX 엔진을 인수한 유암코에서 그 일단 인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매각 성공일 것 같은데,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부에서 그 들어오는 거겠죠. 네, 인수를 다른 데서 좀 들어와 준다면 여기 세 개가 시외부터는, 늦어도 시외부터는 이제 탄력이 받을 거고 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하고 잘 보셔야 되고, 일단 STX는 6,100원 정도는 지켜준 것 같아요. 6,115. 네,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한 주간은 이렇게 버텼고요. 증시 밀리거나 그러면 한 5,100원까지 또 갈 수도 있지만, 일단 5,400원 이 정도까지는 밀릴 확률도 있습니다. 400원에서 다시 6,000원 사이 이 정도, 이런 기간이 올 수도 있고요. 12월 7일날 흥하해온 주총 있고, 그 다음 23일날 감자, 그 다음 1월 12일인가요? 아마 거래재개가 될 것 같은데, 그때까지는 일단 좀 버티시면 될 것 같고,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단타 구간이 또 올지 모르겠어요. 그때 단타 구간이 오면 또 단타해서 수익도 챙기면서 일단 뭐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이제 버티시면 될 것 같고, STX 조선해양 쪽이 좀 잘 풀리면 거기에 또 탄력을 입어서 이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, 계속 8,000원 정도에서 꺾였기 때문에 그 이 구간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. 지금 그나마 호재인데, 분기 보고서가 이번에 또 흑자가 뜨긴 떴어요. 뭐 금액이 좀 작긴 해서 그렇지, 좀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RCEP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체결이 됐는데, 뭐 인도랑 태국이 이번에 좀 빠진 게 좀 아쉽습니다.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출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여기도 뭐 뻔한 패턴이죠. 뻔한 패턴이고, 지금 요 정도에서 이제 제가 한 요 정도 계속 횡보 계속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, 거의 끝날 때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지금 이제 STX 조선해양 건 이후로 해서 반등 나올 확률이 제법 높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 이제 박스권 계속 이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가장 높고요. 박스권 이제 뚫어서 엄청 높게 올라갈 확률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추매하셨다가 이제 털어내는 것도 100% 말고 한 어느 정도 일부만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STX 조선해양권이 중요하고요. 그나마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분기 보고서가 잘 나오진 않았어요. 잘 나오진 않았고, 이제 미 대선이 이제 결정이 나야겠지만, 이제 바이든이 결정이 되고 이제 친환경 쪽 탄력 받으면 그때부터 아마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. 그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월요일 날 유심히 잘 보셔야 되고요.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, 일단은 STX 조선해양이 연내 매각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 최소 급등 윗골이 한 번은 나옵니다. 네,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시아나항공, 제가 소액 10주였던가요? 10주
들고 있었던 거. 네, 요날 월요일 날 금목수 네, 요날이네요. 요날 팔았어요. 요날 팔았고 요날 팔았으면 더 조금 더 높았겠지만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감자 3분의 1 남아있기 때문에 여긴 이제 매수 안 할 거고요. 하더라도 정말 그 스캘핑으로 봐서 짧게 짧게 수익 내고 나오는 정도 아니면은 안 살 것 같아요. 차라리 대한항공이나 뭐 한진칼 이쪽을 사는 게 맞습니다. 한진칼 같은 경우는 지분 경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강성 펀드라 그러죠. KGCI인가요? 그쪽에서 또 현금 마련했다고 하고 또 조원태 회장도 또 돈을 또 마련해서 서로 또 출혈 경쟁을 또 하려는 것 같아요. 네. 그쪽이 좀 시끄러울 거고 이쪽은 이제 감자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이쪽보다는 이제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네. 이제는 요 종목도 이제 죽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유머처럼 또 안 꺾일 수 있는데 어쨌든 매수는 다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당분간 키스트 보겠습니다. 키스트 이제 25일 날 시진핑이 아니라 왕이 일본 갔다가 한국에 방문하는데 다행인 거는 1박 2일이 일본이고 한국 2박 3일이에요. 조금 더 길다라는 점. 아마 미국에 좀 이제 미국 바이든이 당선되는 거에 맞서서 뭔가 무역적인 아니면 또 안보적인 뭐 이런 거를 좀 따지려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좀 길게 와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때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일단 또 14,000원 정도까지는 또 무난하게 올라가니까요. 이 정도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뭐 단타처럼 윗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시진핑이 만약에 방문 날짜 결정이 와서 결정이 되면 아마 엔터주 포함해서 화장품주 뭐 관련 그렇죠? 이런 데 다 오를 거예요.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푸른 기술 좀 애매합니다. 여기 애매한데 생각보다 여기서 안 밀리기 때문에 한번 쭉 빠져주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지금은 뭐 매도하기도 애매한 지점이죠. 여기는 좀 스킵하겠습니다. 한국까지 그냥 보고 있어요. 여기도 생각보다 안 밀리고 있습니다. 더 밀려야 이제 매수가 가능합니다. 단일가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이런 쪽을 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. 경남제야 여기가 분기 보고서 잘 안 나왔어요. 생각보다 안 나왔고 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레모나 매출도 좀 별로였나 봐요. 어쨌든 뭐 악재 뉴스가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. 뭐 경남 바이오 파마든 뭐든 뭐 다른 뉴스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거는 항상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위로 한번 윗골이 한번 쭉 치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 가격이 크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7,000원대가 좋은데 요 가격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. 그래서 단타가 아니라 모아놨다가 한번 물량 정리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가격입니다. 다음 헬릭스미스 여기가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? 뭐 임상 뉴스 건으로 좀 올랐습니다. 이때 그때 매수했다가 좀 털어낸 게 있는데 조금 길게 갔으면 엄청난 수익이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때도 뭐 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때도 뭐 나름 저점 잘 찾아서 작업을 했는데 일단 수익권으로 왔습니다. 수익권 왔고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으나 일단 거래량 보면 최소한 5만원까지는 또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. 일단 또 유증 남았는데 유증 받고 원래 5만원 목표였는데 10만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. 네, 아주 기분 좋게 저점에서 이런 거는 진짜 주워 먹으면 정말 기분 좋은 거거든요. 또 바이오주 또 투자를 더 한다고 하죠. 좀 삼바랑 셀트리온에서 공장 증축 같은 곳이더라고요. 송도 원래 셀트리온에서 삼바랑 사실 그 협업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제품 개발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.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바이오 쪽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임상 뉴스까지 떠가지고
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5만 원이 목표는 잡고 있고, 추세 보고 뭐 팔든지 아니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10만 원 정도, 네, 이 정도까지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아니면 뭐 3상 성공 만약에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이를테면 10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그냥 냅뒀다가 뭐 실패하면은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목표가는 5만 원이었으니까 성공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흐름 보고 이제 대응은 하겠습니다. IHQ 여기가 좀 뭐 회장 뭐 필룩스 쪽 그다음에 삼본전자 뭐 이쪽이랑 이제 회의를 같이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시진핑이 아니라 이제 왕이 방문 때 어느 정도 올라갈 테고, 그다음 매각 뉴스,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디즈니 플러스 쪽 이쪽 뉴스 나오면 이제 금상첨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지금 큐브엔터에서 그 매각하고 한 몇백억 남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 삼본전자 회장이 IHQ를 인수해서 뭐 호텔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사실 거저먹는 거죠. 천억으로 회사 인수해서 거기 남아있는 몇백억을 자기가 호텔을 인수를 해버리는, 이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주가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. 주가 띄우는 데는 회사 자체가 망가질 수는 있어요. 회사 자체가 망가질 수는 있는데 아마 주가는 급등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. 네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차피 이 종목을 뭐 엄청 길게 뭐 10년 뭐 이렇게 보는 종목은 아니고 매각 뉴스랑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호텔 인수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매도할 거예요. 급등 나올 때 이제 매도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화천기계 또 뭐 3,000원 또 찍어줬습니다. 뭐 여전히 좀 찍어줬고 이때 2,700원대 좀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회가 좀 잘 안 왔어요. 잘 안 와가지고 못 샀고, 일단은 뭐 여전히 수익이니까 일단 들고 있습니다. 지금 중앙지검 옵티머스 사건 때 지금 언론에는 잘 안 나오고 있지만 뭐 그런 뉴스도 있고, 그 다음에 검찰총장 감사던가요? 네, 뭐 그거를 또 한다고 하니까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조국 관련 테마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친환경주이기도 하고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급등 확률이 점차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분기 보고서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덱스터. 덱스터도 마찬가지로 아마 왕이 올 때 좀 어느 정도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덱스터에서 작업한 승리호가 넷플릭스로 직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네. 그게 있고 아마 넷플릭스에서 작업이 만약에 승리호가 잘 돼서 넷플릭스 작업도 덱스터에서 좀 하게 되면 그 영화 쪽 우리나라보다는 좀 외국 쪽에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, 일단 CJ 쪽 계열사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힘을 써주면 여기는 탄력이 나올 거예요. 일단 나올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, 치료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 극장 좀 많이 가기 시작하고 하면 한 몇 년 안에 상당한 수익이 날 거예요. CJ에서 그 고향 쪽인가요? 그쪽에 그 한류 센터 이런 거 짓는데 AI, AR, VR 이쪽을 아마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아마 공사 중일 텐데 거기 아마 덱스터 기술 들어갈 겁니다. 그것 때문에 나중에 몇 년 보시면 사실 요 가격 상당히 메리트 있거든요. 그래서 추매해서 모아 두셔도 돼요. 그다음에 CU 메디카 여기가 이름 비슷한 곳인데 뭐 자회사인 줄 알았는데 뭐 의료기기 회사 인수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고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여기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왔겠죠. 네, 분기 보고서 나왔고 좀 흐름 좀 보다가 작업하시면 되는데 뭐 3,000, 3,500원 요 정도에 이제 매도 를 하기 괜찮을 거예요. 그래도 좀 잘 보시면 좋습니다. 상승 패턴 나올 확률 높습니다. 제가 분기 보고서는 안 봤는데 나와 있고 크게 문제만 없으면 네, 단타하기 또 괜찮은 시간이 도달한 겁니다. 인트로메디
캡슐렛 시경 쪽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인트라메딕 뭐 뉴딜 쪽 지역 사업자 아마 그쪽으로 된 걸로 제가 뉴스 봤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분기 보고서 이제 나왔으면 살짝 높은데 3,000원 이하 정도가 괜찮죠. 3,300원까지도 나름 뭐 괜찮긴 합니다. 근데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만약 온다고 하면 뭐 증심일 때 그때 매수해서 단타로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수성 여기가 좀 오른 듯 하더니 좀 빠지네요. 그죠?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. 대충 요 정도에서 이제 매도 잡으면 되나 봐요. 대충 한 1600, 700, 1500, 700 이 정도 사이. 네. 계속 행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흐름 자체는 전체적으로 살짝 상승 분위기긴 합니다. 이제 증심 밀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보시는 게 좋고 한 1000원 초반 정도 왔을 때 다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. 다음 IG비죠. 여기가 좀 비리비리합니다. 갑자기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일단 여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와이파이 전국적으로 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되는데 한 2달, 3달? 길게도 아니죠. 이 정도면 그 정도 잡고 최소 4천 정도 목표로 잡으면 수익은 나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물량 모아오시면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 가장 좋죠. 3,500원, 600원 정도 내려오면 뭐 매수하셨다가 파셔도 되고요. 지금은 조금 애매한 가격입니다. 네, 좀 살짝 애매한 가격이고 올라갈 이제 그 모멘텀은 나온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이 가격도 뭐 수익 내기는 괜찮으니까 네, 매수하셔도 됩니다. 일단 증시가 가장 중요해요. 증시 밀리면 같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네, 그거 빼고는 이제 무난하다 볼 수 있습니다. 윙이푸드 여기가 이제 시외도 반응을 안 했는데 왕이 이제 방문 때를 맞춰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. 25일날 이제 방문 예정이니까 그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. 좀 빠지고 오를 수도 있어요. 증시가 밀릴 확률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밀리면 이제 춤에 들어가면 좋죠. 이 회사는 재무가 괜찮기 때문에 좀 빠지면 그냥 기분 좋게 매수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내년에 또 배당 주겠죠. 네, 배당 때 또 오를 거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이제 매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가장 안정빵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.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는. 그다음 SN코어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왔어요.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. 제가 뉴스를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SN코어가 좀 뭐 상승 폭이 상당히 크고 거래량도 괜찮고 해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가 지금 7,300원대가 이제 평단이라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. 뭐 매수하기는 추매하기는 좀 애매하고 해서 일단 구경 중인데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반등 나올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치료제 이제 FDA 승인만 되면 여기도 어느 정도 다시 반등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도 매출이 또 큰 곳이기 때문에 인도 매출 같은 경우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되고 모더나인가요? 이제 그쪽으로 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도 마이너스 20도라서 조금 더 다른 치료제가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가장 큰 호재는 SK사명을 바꾸는 거죠. SK, 뭐 SN코어나 이렇게 바뀌면 급등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버티시면서 모으시면 됩니다. 네. 다날이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때가 됐는데 좀 애매해요. 근데 다행인 거는 분기 보고서가 잘 나왔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언택트주들 또 탄력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초단기로 보면 한 5,200원대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이 정도에서 한 6,000원 정도에 털겠다. 5,600원에서 6,000원 정도 털겠다라고 하면 매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차 상승이 개인적으로는 100%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에 맞먹는 확률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셨던 분들은 이제 매도 타이밍이 올 것 같고요. 또 나름 또 다른 호재 요즘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어서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이 크게 나온다면 또 8,000원, 10,000원 요즘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넥슨 GT 여기가 좀 비리비리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낮은 위치는 아닙니다. 다시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추매를 더 할 거고요. 그때 못했던 거 아마 증시 밀리면 타이밍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중국 쪽에 거의 4년 정도 우리나라 기업 그 게임 기업에서 지금 진출이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25일 날 왕이 오고 그 다음에 시진핑 아마 방안 결정되면 게임 쪽도 풀릴 수 있어요. 그러면 바로 던파 바로 출시될 겁니다. 그러면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. 그 2만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겁니다. 그거 잘 보셔야 돼요. 네. EID 얘가 350이 제가 원래 목표가였죠. 350 목표가였고 일단 500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좀 빠져줬어요. 그래서 여기서 아마 어느 정도 버티다가 밀리던가 아니면 다시 올라가던가 할 건데 350 근처죠. 357이었던가요? 요때가 아마 VI 하락 VI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370이었나요? 네. 아무튼 요날 300 고가가 59네. 요날인가? 아 요날인가 봅니다. 370 정도에 한 20% 정도 팔고 360 정도에 30% 팔고 350 도달해서 한 10%인가 더 팔았어요. 그래도 뭐 지금도 제가 수익이 한 60% 정도 돼서 뭐 큰 뭐 걱정 없는데 남아있는 게 지금 거의 제 수익 본 금액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 원금은 거의 없고 그래서 그냥 들고 있다가 더 오르면 좋고 뭐 빠져도 뭐 적당한 가격 안에서 이제 팔 수도 있고요. 팔고 다시 뭐 추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일단은 요 정도에서 반등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시도 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셔야 되고 그나마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게 미국 국책 사업은 미국에서 만든 제품만 쓰겠다라고 바이든이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미국 공장이 있는 회사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아마 제조업 쪽이 뭐 러스트벨트라 그러죠. 미국 쪽 그쪽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미국 고용률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미국 지금 사실 고용 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보호무역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한국 패키지 뭐 테린 포장 뭐 이런 쪽이 지금 코로나 수혜주 탄력을 입어서 지금 엄청 올라갔습니다. 거의 정고점이죠.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왔으면 수익 봤으면 일부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게 좋고 뭐 더 보시고 싶으시면 더 보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했어요. 구경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. 국일제지가 다시 이제 수익이 됐습니다. 요때 그래도 좀 요때였던 것 같은데 요때였나요? 네, 4,800원대 추매를 한 번 더 해서 지금 어쨌든 지금 수익이고 3,700원대 좀 사고 싶었는데 안 왔어요. 안 와서 추매했으면 조금 더 좀 좋았을 것 같고요. 지금 추매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만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. 그나마 좀 다행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증시 밀리면 다시 빠질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추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CJ시푸드 깨끗한 나라 오는 네, 스킵을 할게요. 좀 여기도 단일 가기 때문에 JST가 넘어가고 유머도 뭐 넘어가고요. 다음 뉴프라이즈 넘어가고 대한전선 대한전선 네, 뭐 LS전선에서 뭐 인수한다 뭐 해양 풍력인가요? 그때 거기에 들어간 해양 케이블 뭐 이쪽 뭐 얘기도 있고 합니다. 근데 거래량 이렇게 터지고 올라간 거는 너무나 좋죠.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보면 한 2,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. 최소한 1,700원에서 2,000원 정도 엄청나요. 사실 상한가 몇 번 한 세네 번 풀린 것 같은데 힘이 너무 좋아서 좀 더 올라갈 확률 높고요. 그린 테마로 또 엮이면 더 좋죠. 그리고 5G 할 때도 전선도 깔아야 되잖아요. 구리 값도 좀 올라가고 있고 해서 뭐 그런 이런저런 걸 따져보면 비중이 크진 않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
그리고 그걸로 수익을 좀 볼 것 같은 뭐 기분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. 사실 이 종목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측 단기 매도가는 아직 안 정했어요. 매도가는 안 정했고 비중도 크지 않아서 그냥 냅두고 그냥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운 좋게 이렇게 올라주면 더 좋겠죠. 네, 소액이라도 이 정도 오르면 제법 괜찮기 때문에 어쨌든 요 종목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. 제가 사실 정보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네, 이 정도로 하고요. 한국가스공사 어느 정도 좀 왔다가 조정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LNG 관련 수주나 이런 쪽, 그 다음에 지금 LNG 쪽에서 산학 협력하고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예요.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기 때문에 뭐 조정 오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한국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도 지금 원래 여기가 지금 원자력이나 뭐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다가 지금 친환경 쪽으로 좀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. 한국전력도 그리고 전기값 뭐 세율 조정인가요? 뭐 이런 게 있어서 상승 나올 확률 높아요. 그래서 여기도 좀 괜찮다라는 점입니다. 좀 길게 보셔야 되겠죠. 두 개는 포스코 지금 철강 쪽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요즘에 그래서 탄력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지금 살짝 꺾여주는 분위기입니다. 어느 정도 살짝 조정 오면 다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한국화원 여기도 분위기 좋은데 살짝 꺾였죠. 지금 비슷해요. 네, 여기도 뭐 이제 박스권 형태로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. 지금 흐름상은 좀 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 나올 텐데 특히 뭐 LNG선 수주가 좀 갑자기 많이 된다거나 이러면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런 거 이제 감안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이제 스윙 같은 형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수익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. 네. 대한제분 여기가 매수를 아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. 타이밍이 나오면 증시 밀리면 좀 매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위에 이외로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뭐 한진중공업 매각권 잘 보셔야 되고요. 이제 흥하에어는 없지만 제가 STX 쪽 이런 게 엮여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흥국화재는 여기 우선주 시푸드도 우선주 컬러레인은 여기 윈입 윈팩은 원래 여기도 좀 매수 들어갈까 했는데 일단 구경하고 있고요. 아직 정보도 많이 없어서 네 그리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. 지금 삼출도 뭐 가끔 올라주는데 여기가 전에 그 뭐 나스닥 직상장 한다고 했던 거야 자회사 쪽이 뭐 그런 게 이제 사실 묵은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한번 얘기가 나온 게 있으면 또 실행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뭐 찌라시성이라도 뭐 단타는 되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한번 보셔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시진핑이 아니라 왕이죠. 계속 시진핑이라고 하는데 방문할 때 그리고 시진핑 날 그 방한 날짜가 결정될 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꼭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SM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에스파라가 나왔는데 좀 무슨 논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SM은 이번에 조금 타격이 좀 클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리고 네. 그리고 HMM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이 왔는데 조정 이 정도도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이 정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때도 매수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주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만원 정도까지 네,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그 M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아마 중국 쪽 게임 이쪽도 더 잘 풀리면 동시에 게임주도 오르면 같이 더 오를 거예요. 일단 매출도 잘 나왔고 광군제 때 더 잘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면 좋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